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잡았어요입니다. 기아의 카니발이 이제 곧 얼굴을 바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페이스리프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제 옆에 있는 카니발일 텐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뭐 얼굴, 이 외관, 약간의 실내, 일부 이제 변경이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엔진도 또 포함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차종 자체가 미니밴이잖아요. 그 진짜 우리 아빠차, 패밀리카, 또 다양한 의전용 차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꼭 미니밴을 바로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이걸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봤어요 형이 항상 이렇게 거의 매달 전해드리는 CN모터스의 카니발 차량을 한 번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죠. 특히나 가장 따끈따끈한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CN을 거쳐서 더 멋진 카니발을 만들 수 있는지 저랑 오늘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딱 그냥 바깥에서만 봐도 뭔가 웅장한 위용이 느껴지잖아요? 전면부에 있는 그릴 아주 화려한데 위쪽에 CN이라는 딱 CN모터스 브랜딩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아래쪽 그릴 안쪽에도 깨알같이 이 차는 좀더 프리미엄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널찍하고 든든한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저 루프 쪽이죠. 루프가 달려있는 하이리무진 차량입니다. 일반 카니발이 아니라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층고가 높죠. 훨씬 개방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바깥에서도 얼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카니발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차잖아요. 매니아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게 지금 현행 카니발이잖아요. 이 카니발만 그냥 봐도 전체적으로 모난 데가 없어요. 그냥 깔끔하고 미니밴스러운 어떤 투박함이 아니라 세련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CN모터스이기 때문에 이 카니발은 훨씬 화려하죠, 지금. 이 지금 보시는 이 차량에는 CN모터스의 이 조금 더 예뻐진 이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세무 재질로 화이트, 아주 밝은 화이트 베이지 색상이 자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중에 제일 눈여겨봐야 될게 바로 이 2열, 3열입니다. 요게 사실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CN모터스에서 나오는 이 특장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손잡이 잡고요. 들어가시려고 보는 순간 이미 더 CN이라고 아주 프리미엄 차량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이 바닥이 우드 플로어예요. 정말 그 우드가 이 거실 마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를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앉아있어도 뭔가 자동차에 앉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넓은 글램핑장에 무슨 마룻바닥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바닥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상당히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 앉는 것도 가능하다. 손잡이 잡고 들어가시면 와, 이게 시트가 진짜 대박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특장 차량을 구매한다는 건 진짜 내 삶에 맞는, 딱 맞는 차를 사겠다라는 건데 그 라이프 스타일별로 정말 맞춤형 시트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인승도 당연히 바꿀 수 있는 데다가 시트의 어떤 스타일, 포지션, 디자인, 기능, 이 모든 것들을 다 설정을 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CN모터스에 와가지고 차량들 볼 때마다 진짜 느끼는 건데 이 CN모터스는 시트에 좀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 시트가 약간 이게 고급감이 약간 이 세상 수준이 아닌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시트에 비밀이 또 숨어 있죠. 일단 요 앞에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트를 조작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것도 선택을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시트 그리고 조명, 디스플레이를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부터 누르시면은 딱 완전히 틸트부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른쪽 시트에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고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시트를 쭉 빼면은 시트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직선으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짝 사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바깥쪽으로 틀어져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가운데 통로가 만들어지거든요. 살짝 지금 이 시트와 시트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되면 사람이
탑승을 해서 3열로 들어갈 때 자동으로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시트를 가장 앞으로 뺀 상태인데 이 시트 백도 좀 뒤로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많이 내려가. 와, 거의 지금 누웠어요. 대박. 다리까지 뻗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리를 그리고 레그 서포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와, 너무 젠틀해. 완성됐습니다. 제가 다리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레그 서포트를 제자리에 살짝 올려놨고 뒤로 거의 완전히 누웠습니다. 이게 뭐 45도 뭐 이런 식으로 각도가 애매하게 내려간 게 아니라 진짜 거의 눕는 수준까지. 와, 이게 가능하네요. 누우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와, 이 천장 진짜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지금은 막 물고기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원하는 장면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스마트 태블릿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바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다이내믹 라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갑자기 분위기 프로포즈인 거지. 아주 그냥 낭만적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딱 밤에 또 이렇게 딱 하잖아요. 아주 우주적인 이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분위기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쭉 무드램프 드러나 있잖아요. 이것도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층고가 높은 상태에서 빛깔로 계속 램프가 들어오니까 감성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극대화되는 그런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21인치 모니터 화면이 있죠. 지금 우리 귀요미 뽀로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뭐 틀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잡았어요. 보는 거지. 유튜브. 유튜브 누르셔가지고 잡았어요. 보시고 넷플릭스 영화도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자세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막 시트를 막 내가 뭐 뒤로 빼고 앞으로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냥 버튼 하나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수고를 좀 덜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죠. 자, 다시 일어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막 다시 올리고 다시 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위치 누르시면 알아서. 오, 너무 신기해. 알아서 레그 서포트 접히고 시트 빼기 올라오면서 다시 편안한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으니까 누워서 막 조작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한데 앉아있을 때는 다른 방법도 있죠. 지금 그냥 손에는 부드러운 가죽만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싹 내려지는 순간 여기 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바로 또 시트 조정하실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안마라던가 시트 기능들도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앉았을 때 워낙 시트를 내 마음대로 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앉아서 시간을 보낼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야,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이게 안쪽에 완전 매립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방해되는 레그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쑥 빼서 바로 펼쳐주면 여기서 노트북으로 업무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영화 볼 때 뭐 팝콘 이런 것도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상당히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이런 디테일까지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3열도 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진입을 하면 3열 앉아보면 그 소위 말하는 무늬만 3열은 아닙니다. 정말 시트부터 너무 편해. 와, 이 목쿠션이 진짜 편합니다. 앉았을 때 성인, 여성들, 남성들도 이 시트 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헤드룸 공간이 타이트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앞쪽으로 이렇게 쭉 빼고요. 와, 3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진짜 신박하다. 이렇게 하고 뒤쪽으로 등받이를 쫙 내립니다. 최대한 등받이를 내려보고 최대한 시트도 앞으로 더 빼볼게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지금 3열이 이게 말이 돼요? 3열을 거의 누워서 타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현상이 가능해집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이렇게 되면 뭐 헤드룸 당연히 방해받을 일 없고요. 이 시트 폭도 꽤 넓은 편이어서 3열에 앉았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고 2열에 있는 독립 시트를 마치 3열에다가 심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예요. 좌우에 보니까 이 독특한 실내 내장재도 좀 고급스럽게 드러나 있고 이쪽에 이렇게 블라인드가 또 나와 있어서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우, 3열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이거 진짜 혁명인 것 같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걸 거예요. 이게 특장차기 때문에 차량이 어쨌든 일부 튜닝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거 AS 괜찮을까? 이 생각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이 차량의 모든 AS, 엔진이나 미션 같은 이 기본기는 기아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 특장차가 되면서 바뀐 실내라던가 이런 편의사양들 추가된 것들은 모두 CN에서 직접 AS를 담당합니다. 사실 특장차 업체 중에 이 AS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아요. 약간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CN은 그렇지 않고 AS만큼은 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박사형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런 거 봐야 돼요. 이게 그 요새 진짜 특장차 나온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새로운 이름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없어져 있어.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CN은 이 업력으로만 따졌을 때 한 15년 가까이 이런 특장차를 전문으로 또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특장차 하면 업력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약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체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되어 있어. 보시면 지금 이것도 하이리무진이 이 루프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 루프에 새로운 디자인도 또 앞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지금 가열차게 준비 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내부에 있는 디지털 기술들도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사양들을 좀 더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저는 이 차량을 보면서 진짜 놀라운 게, 당연히 멋있잖아요. 멋있는 것도 중요한데 옵션이 진짜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골라서 사면 이 차 너무 매력적이었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막 옵션을 뭐 최소 몇백만 원 이상 선택해야만 차가 나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점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다 1대1 인디 오더로 제작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 보통 왜 포르쉐나 막 이런 뭐 람보르기니 이런 회사들이 약간 1대1로 인디 오더 많이 넣어서 인디비주얼 차량 만들잖아요. 근데 이 CN이 딱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시트만 바꾸고 싶어 하면 시트만 바꾸는 걸로 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만의 차량을 만들 수 있고, 나는 바닥만 바꾸고 싶어 하면은 바닥만 바꿀 수도 있고, 최소 금액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딱딱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옵션 중에서는 심지어 핸들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 안전벨트 색깔 있죠? 컬러가 지금 이 차량도 베이지색이어서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거 컬러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 CN 모터스에서 오직 나를 위한 차를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1월이면 페이스리프트 된 카니발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 차량이 또 현행과 달라졌는지 차바스형이 누구보다 꼼꼼하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가열차게 차량이 막 출시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CN 모터스에서도 페이스리프트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고 해요. 한 10월 11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약 10일 정도 지난 상태이거든요, 촬영 시점이. 근데 벌써 300대가 넘는 차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월 생산할 수 있는 이 특장차의 생산 물량이 한 200대 정도 가까이 됐는데 이미 그게 초과가 된 거예요. 물론 사전 계약이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찾고 있다라는 것, 또 이 차를 내 스타일로 바꿔서 타고 싶어 한다라는 수요가 대단히 많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사전 계약을 하면 그만큼 내 차를 받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 특장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CN 모터스 한 번쯤 오셔서 차량도 둘러보시고 내 입맛에 맞는 카니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보여드린 거 9,800만 원 정도 차량 가격 되거든요. 이 순정 하이리무진이 한 6,8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전체적인 옵션들 모두 다 더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건데요. 이 가격으로 차를 타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맞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그에 맞는 가격 같은 것들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직접 한 번씩 와보셔가지고 자기만의 차량들 제작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바스형은 기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또 꼼꼼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